무슨 법 위에서 논 거네요. TRS라는 금융기법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사회 1팀 강광우 기자입니다. 중앙일보 금융팀 정용환 기자입니다. 1회에서 라임 부사장 이종필 그리고 기업사냥꾼 김봉현이 어떤 사람이고 이 둘의 만남과 라임 사건의 연관성을 살펴봤습니다. 네, 영화 같은 얘기였죠.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얘기를 못한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네, 영화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사건의 판을 키운 금융회사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권 연루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먼저 금융회사들도 이번 사안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 은행과 증권사 등 19개 제도권 금융회사들 역시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라임은용의 고위험 사모펀드를 고객들에게 속이고 팔았다든지 혹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관리부실의 책임이 분명히 있죠. 제가 취재 중인 모 은행의 경우는 라임 펀드를 대거 판매한 시점부터 한 과장급 직원이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혼자서 라임 펀드의 실체를 좀 알아보러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팔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걸 윗선에 수차례 보고했는데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과장이 자기의 같은 부서의 부부장과 부장 이런 사람들을 넘어서서 직접 부행장한테 찾아갔어요. 다만 이 사람이 부행장한테 처음 보고한 건 4월 초인데 이 은행은 4월 말까지 라임 펀드를 계속 팔았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묵살이 된 건가요? 은행 입장에서 사실 사모펀드는 수수료 수익의 원천이거든요. 이 펀드를 팔 때마다 판매액의 1% 정도를 이 수수료로 선취합니다. 이 은행은 펀드를 6개월짜리 짧은 만기로 쪼개서 팔기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년에 두 번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라임펀드가 투자한 투자 자산들은 대부분 만기가 1년 이상인데 고객들에게 판매된 펀드는 만기가 6개월이니까 쉽게 말해서 만기에 미스매칭이 발생한 거죠. 라임펀드에서는 돈을 뺄 준비도 안 됐는데 고객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이때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은행이 갑자기 재판매를 금지하면서 라임펀드에는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라임은용의 환매 중단 사태의 시초였던 거죠. 욕심을 부리다 문제를 터뜨렸으니 잘못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곰띠 곪은 라임 사태를 그때서라도 터뜨려줬으니까 그랬다고 해야 할지 좀 난감하네요. 네, 라임 펀드를 안 팔기로 결정한 건 사실 잘한 결정이긴 하죠. 좀 늦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요. 다만 판매사로서 펀드 선정 당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중간에 내부에서 올라온 경고가 왜 자꾸 묵살됐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의 관리의 허점은 짚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고객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거의 대부분의 판매사들이 라임 펀드 판매에서 손을 뗀 작년 7월 이 펀드를 가져다가 팔기도 합니다.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었죠. 그 당시는 이미 금감원도 라임 펀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때였고요. 우리은행 같은 대부분의 판매사들은 라임 펀드를 더 이상 팔지 않을 때예요. 이 역시 과연 상품 선정 당시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문제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임 펀드 수익률을 올리려고 썼던 TRS라는 금융기법 지금 보면 좀 편법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건 뭐죠? TRS는 증권사가 펀드 운용사에 대출을 해주고 운용사 대신 펀드에 투자 자산을 매입해주는 뭐 그런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만큼 수익률을 훨씬 더 키울 수 있고요. 대신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률도 그만큼 커집니다. 라임 운용에선 손실이 났죠. 펀드가 반토막 난 상황인데 증권사의 TRS 대출을 갚느라고 고객들 손에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권사가 라임의 부실 투자와 사기 투자에 가담하는 경우까지 생겼다는 건데요.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의 TRS 담당 부서는 라임이 무역금융펀드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감추고 수익률을 조작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할 때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심지어 가담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임모 본부장은 뇌물까지 받아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라임은 진짜 무슨 법 위에서 논 거네요. 네, 그래서 라임을 두고 정권 연루설, 비호설 이런 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라임이 공식적으로 펀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선언한 지난해 10월부터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실체가 없었고 근거도 많이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번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많이 완화해줘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 정도였던 건데요. 당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 피 이야기도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더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정권 연루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비리와 조직적 연루는 구분해서 보시는 게 낫습니다. 불을 지핀 게 문제의 청와대 행정관이죠. 사실은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긴 해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고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로 파견 나간 김 팀장입니다. 최근에 구속까지 됐죠. 김 팀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라임에 연루됐다는 얘기는 SBS 보도로 알려진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의 녹취록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장 센터장이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키다, 이분이 다 막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김 팀장은 기업 사냥꾼 김봉현 회장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친구인지 여부는 좀 불분명한데요. 다만 확실한 건 두 사람이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고 고향이 광주로 갔다는 점입니다. 김 팀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할 때 주변에 청와대 명함을 돌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 회장과는 룸사롱도 자주 다녔고요. 그러다 얼마 전엔 김봉현이 회장 행세를 하고 다닌 스타모빌리티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월 300만 원 이상씩 쓰기도 하고요. 진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라임과 김봉현 회장의 뒤를 봐준 걸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김봉현의 정치권 로비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봉현은 정치권 인맥을 만들기 위해 후원을 명목으로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취재 중에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김봉현과 알고 지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권과의 유착은 좀 거창하고 본인의 사업이나 라임의 뒤를 봐주기 위한 인맥 만들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김봉현이 접촉됐다고 확인된 인물은 친노 인사 이상호 씨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을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낙선했습니다. 이상호 씨는 차 한 잔 한 게 전부라며 로비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이종필 얘기인데요. 이종필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전에 지인들에게 얘기한 건데요. 우리은행 고위층에 라임펀드의 부실 위험성을 알리는 문건을 보냈는데 이를 모 국회의원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하고 다닌 겁니다. 대신증권의 장전 센터장 녹취록에 따르면 이 문건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도 전달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시 검찰 수사로 확인해봐야 될 문제죠. 네, 오늘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개입과 정치권 연루설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3회에서는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현황을 짚어봅니다.